절반 먹는 사람이 있나? 절반 먹는 사람. 없어. 이 지금 임자생도 그렇고 지금 요 그러니까 요 지금 대주님하고 기주님하고 그리고 무인생이 지금 큰애기. 애들은 안 봐도 될것 아니 큰애기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애, 큰애 왜? 줄을 알아야지 되는 거야. 애, 큰애 왜요? 큰애가 왜요라니? 무당집에 온거 아니야? 점집에서 얘기를 해야지. 아니, 못 들어가, 지금. 무당집에 다녀봤어요? 여기 처음이라고? 여기 종교가 뭔데? 종교가 뭔데? 바로 말해. 기독교? 그냥 똑바로 말하면 돼요. 아무 지장 없으니까. 우리가 내가 뭘다 얘기하고 맞는지 틀린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호간에 얘기를 해야지 내가 계속 질문을 할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러니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전보러 온 거잖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절밥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개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집안은 대대로 장씨 집안과 조씨 집안은 이쪽에 절법 스님이 나오라는 집안 그런 집안이에요. 대답. 네. 그런 집안에 지금 무인생에 지금 장씨의 공주자손이 약간 그런 쪽으로 기운이 비치고 아니 오해할 게 아니라 우리처럼 무당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 대대로 이런 것들을 믿는 무속 신앙을 믿고 참선을 하고 절을 지어가지고 있던 조상들이 있는 집안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대주하고 신랑이랑 지금 이모랑 집중 좀 해요. 바닥에 있는 거 주워치지 말고 이모하고 지금 대주하고 이별을 수도 없이도 많이 했다 그러거든. 못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살 수가 없는 사주팔자는 왠줄 알아? 가난하거든. 돈이 없거든. 사주팔자 둘다 돈이 없어. 돈이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받쳐주면 싸울 일도 그닥 많이 없을 텐데. 그리고 장씨는 집 아니면 집에서 안 나가면 석 달여를 안 나갈 수 있고 나갔다 하면 석 달여를 안 들어올 수 있어. 맞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고 가는 언성, 싸움, 이런 뭔가 신들의 조화를 떠나가지고 굉장히 가난하더니. 가난할 수밖에 없지. 왜? 한자는 뭔가를 모아야 되고, 한자는 써서 뭔가를 다시 메꾸고, 이게 순환이 되고, 벌어다 주는 사람이 있고, 다시 그걸 쌓아놓는 사람이 있고, 이게 순환이 돼야지, 이게 사주팔자에 뭐야. 궁합? 이런 게 맞아떨어지는데 여기에는 그렇지를 않아. 돈 구경한 지도 언제인지 나는 모르겠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근데 팩트만 얘기하자면 여기에는 살아봤자 그날이 그날이고 10년 뒤도 마찬가지고 20년 뒤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양반은 직성이 높아요. 높고 당신에 대해서 뭔가를 헤아려 주거나 그럴 생각도 없어. 남 보기에는 좋겠지. 어? 그러면 그러니까 남편인 거예요, 그죠? 남 보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변에서 이모를 갖다가 불쌍해 여기고 이러는 것도 아니잖아. 일하러 다니죠. 어디에서 내 했었어요. 어디 뭐 했었어요? 음식? 아니 그냥 공장. 공장에서 종목이? 지금 일왜안 해요? 좀 쉬고 있어요. 좀 몸이 안 좋아서. 여기에는 음식 장사를 하던지, 근데 되게 이렇다? 뭐가 자꾸 짜증이 나냐면, 지금 둘을 놓고 보는데, 뭐가 이렇게 짜증이 나냐면, 누구 하나가 엄청 뭘 집착하는지, 막, 숨통을 조우는 건지, 막,
싫은데 거추장스럽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는 생각들도 들고. 근데 이게 인연이 계속 조화롭지는 못하는데 자꾸 그 병적인 뭔가 이렇게 뭐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막 보여. 사는 게 어때요? 사는 게 어때요? 안 좋아요? 네. 어떻게 안 좋아? 머리가 시원찮죠. 응. 그건 당연한 거고. 저는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도 계속 일을 했는데 지금 나는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1년 가까이 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또 남편은 맨날 돈벌이가 안 되니까 얼마나 갖다 줘요? 안 줘. 안 주지? 돈벌이가 시원찮은 게 아니고 돈을 안 주는 거지. 시원찮은 것도 맞겠지만. 동구경 한 지 얼마나 됐어? 지난해 갖다 주는 거? 15년 전. 15년 전? 15년 전부터. 그러니까 절밥을 먹... 아니 절밥이고 나발이고 하네. 아니 인간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어? 거기다가 성실한 인간도 아니면서. 게으르고. 그럼 아까 얘기하자. 집에 들어앉아 있으려고 그러면 있잖아. 석 달 열흘도 들어앉아 있을 수 있어. 응? 기본적으로. 이 양반을 우리가 무속신앙으로 보자 그러면 이거 뭐 덮었어도 한참 덮었었거든. 어? 미친 거지.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근데 먹고 살라고 해봤자 거머리 같잖아. 어차피. 그러니까 자꾸 뭐가 집착하는 것 같고 왜 뭐야 밥 장사도 하다 보면은 아우 마지막 손님인데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는데 왜 진상 까고 소주 한 잔 갖다 놓고 김치 쪼가리 갖다 놓고 왜 집에 안 가고 개겨 들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경찰도 못 부르겠고 아유 이제는 가려나 저제는 가려나 어? 이러고 있다가 그러는 거랑 똑같아. 막 그런 짜증이 막 난단 말이야. 그래서 답답해서 원래 교회를 가는데 집안이 다 양쪽 다 교회에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너무 답답하니까 병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어느 날 정보이 되더라고요. 그럼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서 오게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 말씀 직장이 없다는 거예요? 야 계속 이 사람 사주팔자 그래요.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당신네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근데 뭘 어떻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가난대를 벗겨보자 어디에서부터 문전이가 어? 절법을 따지던 사람들이 어? 이렇게 뭐 조상의 뭔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조상의 벌전을 받고 있다 한들 구달 돈도 없어. 먹고 살고 뭐 힘들어 죽겠는데 뭘. 어떡할 건데. 그렇다고 이혼한다고 뾰족할 수 있나? 없잖아. 그렇다고 이 양반이 이혼해 줄 것 같아? 이혼 안 해. 절대 안 한다고. 수십 번도 이혼하고 싶어도 수십 번이 다 이혼이 안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 맞아요. 저는 솔직히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결국 아프고 나서는 그런 생각 많이 들었거든요. 이혼하고 싶고 막 이랬는데 안 하려고 하는 게 하면 안 되지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집도 제 명의가 되거든요. 제가 막 나가도 이제 대출금 받고 나가고 하니까 그런 거를 따지기에는 집이 누구 소유다 나한테는 얼마가 있고 나는 앞으로 경제활동을 어떻게 할 거다 이런 거에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 여기에는 지금 이혼을 한다고 한들
이혼이 되지도 않고, 아니, 나 같아도 그렇겠다. 응? 집에 있으면은, 어? 뭐 돈 있으면은 자기, 어? 쓸 거 쓰고, 어? 먹을 거 먹고, 어? 남들 좋아하는 거, 어? 지네들 지도 나가가지고 다 하지. 근데 마누라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어? 집안 살림 다 살지. 애들 가르치갖고 키우지. 어? 나 같아도 안 나가겠다. 귀신이라도 안 나가겠다. 너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잖아. 이미. 근데 이게 언제 끝날 전쟁이냐고 물으면 전쟁이 안 끝난다는 얘기지.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조상 얘기를 할 수밖에는 없고 앞에 이야기했던 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차피 방법이 없으니까. 그죠? 기독교에 가가지고 이제 학교 이제 그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비는 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독교에 뭔가 목을 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뭔가 의지할 때가 필요하니까 본인도 교회에 나갔을 거 아니냐고 양쪽 집을 떠나가지고 그죠? 맞잖아. 종교라는 거는 내가 너무 힘이 드니까 기대고 싶어서 어디라도 말 못하니까 의지하고 싶어서 가는 게 종교인데 집단인데 사실 절이라든지 무속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쩔 수 없이 돈이 든단 말이지. 거기에는 내가 할 만큼 헌금하고 내가 소원을 빌고 이러려고 가는 거잖아. 근데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위에서부터 잘못됐지. 종교가 뒤집어지면서 잘못됐고 어? 거기에 대한 대우 안 했을 거고 기독교 다니면 제사 안 지낼 거고 예? 부모고 뭐고 간에 전부 다 엉망으로 구중구천에 돌고 있지만 그런 거 기독교라 가지고 안 믿으면 답 없는 거고 근데 뭔가 무당집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역설적으로 이렇게 해볼래요?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절대 답도 없는 이모 같은 사람도 있어요. 맞잖아. 내가 뭔가 돌파구가 있고 뭔가를 어떻게라도 내가 미신이든 뭐든 내가 어떻게라도 좀 먹고 살아봐야 되겠다. 어? 어떻게 가가지고 뭐 백의정성이라도 들어봐야 되겠다. 어떻게 굳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여력이 있는 자가 왔을 때에 뭔가 그러면 이렇게 무료 점사를 신청하지 않았겠지. 나한테 따로 왔겠지.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촬영을 하고 무료 점사를 봐주는 건데 때로는 돈이 있는 자들이 돈이 많은 자들이 궁금하고 심심하고 어? 이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수두로 빽빽하단 말이지. 근데 나는 그런 사람들 굉장히 싫어하거든. 오늘 내 시간을 내가지고 귀중하게 어? 안 좋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가지고 나는 내 모든 일사를 포기하고 내가 여기 앉아있는 거거든.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잘 왔고 잘 왔고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많은 걱정들이 있었겠지만 응? 결국에는 이것도 발걸음이 인연이 되니까 온 거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줄 거고 필요한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면 들어줄 거고 돈은 못 빌려준다. 농담이고 돈은 못 빌려준대. 나머지 것들 뭐 아니면은 뭐 어?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조화 속인 거 있잖아. 조화 속이라는 거 뭐 직장을 가더라도 조금 괜찮은 직장에 가게끔 아니면은 어 얼른 약을 먹어서 약발이 잘 들어서 어차피 평생 노동을 해야 되는 자. 에. 제가 그래요. 진짜 평생 부모 복도 부모의 복은 없었지만 그래도 부모의 사랑은 없다고는 안 해요. 아버지 사랑이 많이 받았는데 근데 학교도 어차피 이제는 네. 사랑이고 뭐고 다 기댈 데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 다 돌아가시고 오는데 구중구중 다 돈 돌고 있다 얘기하는데 뭘. 근데 클 때도 그렇더만 참 결혼해서 이래 사니까 내 팔자가 왜 이런가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유튜브를 보게 됐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게 지금 다 유튜브 나가요? 어 말해요.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 그렇게 나오면은 알지. 선생님 그럼 복지 5만원 좀 안 나오죠? 아니요. 오늘은 무료로 보는 날입니다. 연락? 이게 지금 왜 그래?
그러니까. 필요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야. 아니 저는 진짜 그 양반 패턴이 어떻게 돼? 괜찮아 보지 마. 아 근데 그 사람도 그렇지만 선생님 저는 앞으로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지금 계속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식당에 음식 네. 사실 뭐든지 하고 싶었거든요. 할것 같아요? 응. 그거 하면 돈 돼. 아 진짜요? 응. 엄마가 추어탕 같은 걸 많이 잘했어요. 좋지. 그래서 그런 것도 해볼까 이런 생각 들고 그런 생각은 항상 선뜻선뜻 지나가더라고요. 아담하게 지어서 만나게 해서 그런 것 조그맣게 해가지고 해도 당신은 손끝에 그게 있기 때문에 기운이 있기 때문에 뭘 묻혀놔도 맛있고 뭘 해놔도 곧잘 맛있어. 그럼. 그리고 먹이고 이렇게 살피고 입에 들어가는 보시가 가장 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쪽에서도 애들 아니 뭐 사람들 먹이고 하는 그런 거 국밥집 장사 같은 거 콩나물 몇 가지만 갖다 놔도 맛있고 밥 든든하게 한 끼 먹고 이러는 게 적성에 맞아. 난 식당을 하는 줄 알았거든. 밥 장사해요. 제가 보여요 그래? 네.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절에 따라가갖고 그래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 아버지가 갑자기 이제 아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네에서 가라 이래가지고 집에서 굿도 하고 뭐 많이 하다가 아버지가 안 나서서 유복지 알통나셨는데 아버지가 그래서 걔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뭐나 절밥 먹던 사람 있었다 그러고 하는데 뭘 아니라고 몰랐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생각하고 있었어. 나서.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절에 가 있다가 절에 밥을 먹었어요. 얼마나 있었어, 저래? 아니 그냥 놀러 가 놀러 이렇게 가서? 가갖고 이렇게 있으면 밥도 먹고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빠가 아파가지고. 예. 그런 기억이 있고 하여튼 저는 기억이 잘 없는데 집에 뭐또 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오빠가. 그래서 아 그런 게 있긴 있었구나. 그럼 그쪽으로 다 보여. 보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보시들이나 그러니까 뭔가 종교의 형태들에 대해서 뭔가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난 그런 걸뭐 네가 십자가를 믿어서 그래. 뭐 이래서 그래. 난 그런 거 나는 안 통하거든. 난 그런 거 이해 못 해요. 나도 교회에서 살았었고 무당 내리기 전까지 크리스찬이었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전부 다 목사고 다 집사 집안이고 장로 집안이에요. 친가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목적이 이시 가가지고 한다기보다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하고 기댈 데가 필요하고 그리고 집에 계속 있으면서 이렇게 충돌이 나고 진짜 꼴도 보기 싫고 어떨 때는 푹 쑤셔가지고 죽여버렸으면 좋겠지만은 그것도 안 되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내말 듣고 그거 장사해. 장사하면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 거는 도와줄 거고 장사 잘 되도록 도와줄 거고 그런 거 해줄 테니까 허리 아파가지고 어디 뭐어뭐 기계 만지고 뭐 만지고 막 이러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요 조금 내 가지고 한몇 평짜리 대평짜리 해도 거기에 손님 들거든. 참 그게 나아. 그런 게 자꾸 비치긴 하던데, 생각이 자꾸 나던데. 그게 땡기니까 그러는 거야. 텃밭을 만들어서 자꾸 좋지. 뭐 심고 싶고 이러더라고요. 좋지. 그럼. 그런 할머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런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절법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에 빌고 닦던 조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대우를 못 받는 거는 제사를 아예 안 지내고, 지낼 환경이 되더라도, 인간이 인지랄하고 있는데 무슨 제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 모두가. 그러면 팩트를 얘기하자면, 널 도와줄 자는 없다는 거야. 니팔 니가 흔들고 살아야 됐을 때, 결국 저는 결국 생각했던 걸 하는 게 좋아. 그래가지고 나한테 얘기해주면 선생님 어떤 거 좋을까요? 전보고 간다고 해서 다는 아니거든. 우리가 또 만나가지고 몇 년씩 나도 하고 있지만
어? 돈 한 푼, 어? 갖다 놓고, 안 갖다 놓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아니거든? 그러니까, 얘기하고, 의논하고, 믿으란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좀, 저기 하는 거는, 어? 가려가지고 갈 수 있는 건 가려가고, 좋은 거는 또, 좋게 가고, 이러면 될 것 같거든. 됐어요? 뒤에 또 의논하자고. 너무 절망적으로만 생각하고 살지 마. 스스로 태어났을 때는 그 태어난 몫이 있는 거니까. 원래 인간지사 세홍시마라고, 어? 진짜 인간 하나 때문에 그러는 수도 있어. 근데 너무 그거를 사주팔자 탓을 하지 마. 이모 탓 하지 말라고. 알겠지? 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 겁니다. 차라리. 한 가지는. 한 가지는 속이 더 시원해요. 시원해요? 예. 네.